국내 최초 20대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아니에요. 씹는 껌. 그거 할 때 껌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국내 최초 20대 헌정 방송. 나는 꼼수다. 벌써 세 번째예요. 껌처럼 잘근잘근 씹히던 잉여 대학생 세 명이 저희가 씹히고 씹히다 열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좀 씹어보려고 만든 방송. 나는 꼼수다 아니고요. 나는 껌수다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새 깔때기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제일 큰 깔때기, 위대한 영혼, 버릇없는 소녀 박설이입니다. 버릇없어! 명랑 빠졌네요? 그냥 이런 얘기 안 해도 어차피 명랑한 거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명랑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커. 아 그렇구나. 깔때기 2 넘어가죠. 깔때기 2, 애국애족 감성 청년, 위대한 미래권력 김살입니다. 무슨 미래보려 나지. 시끄럽고 다음. 아 다들 깔때기 3 넘어가죠. 네. 네 깔때기 3 CEO 아들 거지 양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오프닝이 좀 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빨리 간단하게 할 얘기도 많으니까. 왜냐면 선거가 끝났거든. 지난 네. 방송 피드백은 안 해요? 피드백. 네. 뭐 할 거 있어요? 지난 방송을 들어봤더니 내가 그때 코가 막혀있어. 내가 요즘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입을 너무 많이 다시 입이 마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물을 많이 마셔가면서 네. 쩝쩝 소리 안 내면서 하겠습니다. 쩝쩝 소리 안 되고 후룩후룩 소리 다 되는 거 아니야? 침도 좀 튀기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 님들이 좀 멀리 가면 돼요 그러면. 네 좀 떨어져 있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나요? 아버지가 또 방송 안 들으셨어요? 다행인 게 아직 안 들으신 것 같고요. 다행이에요 진짜. 그게 나는 아빠가 방송을 듣고 또 들으셨어? 아, 카카오톡이 또 왔어요. 아빠가 방송의 주제가 뭐냐. 첫 방송은 대학평가라는 게 딱 있었는데 두 번째 방송은 주제가 없는 것 같다. 아버지 방송 주제는 대학평가와 건대 사태 였고요. 또 문제가 아빠가 페북에서 친구 신청을 했어.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아빠랑 어떻게 페북 친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아 끔찍하다. 무시할 거야? 무시하게 누를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어제 페북에다가 아빠가 친구 신청을 한 걸 보고 당황해가지고 페북 담벼락에다가 헉 아빠가 친구 신청을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룹핑을 할 수가 있대요 페북에. 네. 그룹핑을 해서 아빠를 다른 그룹에 집어넣고 뭐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빠가 내 글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친구는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어. 그래서 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나를 구독하고 있네. 그럼 달아. 다 봤지 이미 아빠가 내 글을. 아, 그럼 구독을 차단해야겠네. 아빠가 페이스북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봤지 아빠. 전문가 소환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미안하고요. 페이스북 친구는 제가 원래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잖아요. 나는 원래 페북 친구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 아빠라고 해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애초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이번에 선거법에서도 SNS 미디어라고 판결했잖아. 미디어 신문이야 신문. 신문 방송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네. 네. 내 페이스북이 신문 방송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셔도 상관없어. 아 근데 내 말은 아버지 이미 나 구독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자기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개인적인 공간이 일기장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내 개인적인 공간은 하지만 페이스북은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으면 하는데. 아 뻘글을 싸지르고 싶은데 싸지를 만한 데가 없어지네요 계속. 계정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트위터가 한창 유행할 때 또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좀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이 막 트위터 트친을 막 맺고 이러는데 처음엔 학생들도 아 이분 이 교수님은 좋은 교수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트친을 막 맺어요. 근데 결국은 서브 계정을 만든단 말이야. 아무리 이게 교수님이라고 해도 좋은 어른이라고 해도 그냥 미리 서브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저 페이스북이란 걸 하는데 제 아이디는 이거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트랩을 깔아 놓고 나는 이미 다른 걸로 놀고 있는 거지. 아 선수를 치는 거야 선수를. 우리 아빠 낙검수 검색해서 들어온 것 같아. 아무튼 아 무섭다. 그래서 아빠 이 방송을 또 듣겠죠 우리 아빠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저는 페이스북 아빠 친구 맺을 수 없고요. 아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이렇게 자꾸 SNS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딸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박수. 근데 왜 박수 치는 거예요? 니네들 투표했어요?
나 서울 시민 아니에요. 저도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셋 다 선거권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서울시장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그냥 심정적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지지했습니까? 지금 사는 데가 서울시긴 하니까 심정적으로 서울 시민이라서 마음속으로 지지했어요. 나는 지지도 하고 투표장 가서 인증샷도 찍고 왔어요. 네? 인증샷을 찍었어요?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이러고 이렇게 양손을 활짝 펴고 활짝 펴고 그럼 선거법 위반인데? 아니야 나는 그냥 난 투표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아 투표할 수 있지만 안 했다 이것도 아닌데 투표할 수 없잖아 투표할 수 없지만 나는 투표를 하고 싶었다 아. 이런 말하고 하고 싶었다 항복의 뜻으로 열 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치 항복 난 투표할 권이 없다 그렇다 항복 그래서 선거법 얘기도 이따가 할 건데 하여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께서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아. 그러면서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디지털 노마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뭐요? 디지털 노마드 그게 노마드요? 뭐 유목민 이런 소리 아니야? 유목민이에요? 한나라당이? 아 차떼기 차떼기 할 때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아 그래서 유목민 그래서 유목민이구나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자꾸 소통을 하시려고 또 당 차원에서 SNS 망명가를 영입하겠다 네? 아, 뭐요? 명망가 그리고, 그리고 소탕이 아니고 소통 소탕 아, 망명가를 소탕하려고 그래? 아 SNS 소통을 위해서 네. SNS 명망가를 영입하겠다 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트위터를 보는데 그 1인 미디어로 유명한 이게 파워블로거 하시는 미디어 문구님 있잖아요 네. 그 파워 트위터리 아니었고 또 1인 미디어로 되게 명망이 있으신데 네 그분인데 그분이 트위터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메일이 왔다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섭외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트위터가 또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몽구님한테 님이 한나라당스러웠다는 방증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몽구님이 발끈해가지고 아 이거 태어나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다 아 그분 그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거기에 연락을 한 거지? 그게 참 SNS 명망가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냥 유명한 트위터리한 섭외하면 다 자기네들이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자기가 섭외를 하면 올 줄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명망가가 망명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망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아니 한나라당이 진짜 웃긴 게 또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하다가 월요일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홍대에서 젊은 대학생 30명과 만나서 타운 미팅이라는 걸 하셨는데 타운 미팅이 뭔지 알아요? 나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 원래 타운 미팅? 타운 미팅이 내가 뭔 말인지 이것도 소통이 안 돼. 타운 미팅 이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용어가 있어요? 주민총회 뭐 이게 미국에서 식민지 시대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주민총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국 참 좋아해요 보면은. 그렇죠. 이런 단어 하나부터 참 어려운데. 타운 미팅을 해가지고 대학생 30여 명과 만나서 헛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 헛소리라니. 헛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럼 한나라당 쪽이 우리 방송을 들을지도 몰라. 들었으면 좋겠어. 듣고 계시나요? 대학생들과.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우리 방송 들을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라디오스타 진행하시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님이 또 라디오스타. 아마 저희 거보다는 들어도 명품 수다를 들으시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실 정말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방송을 들어야 돼. 근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평소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점점 단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사실상 승리하셨는데 이번에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 다음에는 사실상 졌다라고 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져줬다 이러지 않을까? 아, 져줬다 괜찮다. 져줬다? 역시 배포. 호연지기 장난 아니에요. 기대해봐야겠네. 아니 이분이 확실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아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태권도 협회장이셔. 네. 근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제 선거에 졌으니까 네.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대해서 아, 내가 겨우 당내에서 3개월 전에 주류가 됐는데 울가짜는 게 대들고 뭣도 아닌 게 대들고 막 이까지 차올라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본인이 태권도 협회장이라면서. 그러니까 배기가 아주 그래서 이게 지금 당내에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분이 타운 미팅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타운 미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아 대학생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 얘기를 타운 미팅에서 하신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젊은 애들이 홍대에서 대학생들 서른 명 모아도 그 얘기를 했다고? 어 패버리고 싶다고 나 태권도 협회장이라고 아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이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분이 대학교 다니실 때 이대 이화여대 학생들과 미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대. 그래가지고 전여옥 의원한테 나는 이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전여옥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전여옥 의원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타운 미팅에서 그 일화를 대학생들에게 소개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이대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막말이며.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별로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인다는 좀 재밌으라고 농담이라고 한 말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없어. 이건 재미보다는 대학생들 30명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호연지기가 정말. 그래서 또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드림토크라고 해서 한나라당 뭐 드립토크요? 드립토크요. 드림토크. 드림토크. 드림. 드림토크인데 한나라당 청춘 콘서트예요. 한나라당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청춘 콘서트 안철수 씨와 박경철 씨가 이제 전국을 거네요.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오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전국의 소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걸 벤치마킹을 한 거죠 여기서. 참 따라하는 건 잘한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소통을 해보겠다고 노력은 하는 건데 이제 라인업이 이래요. 라인업이 조금 난감해. 이거 원래 조혜련 씨가 섭외됐었다. 조혜련 씨도 섭외됐었고, 하여튼 지금 다음 주 당장 다음 주죠? 이번 주인가요? 11월 5일인데. 이번 주 주말이네요. 예, 네. 국회 뭐 헌정 기념관? 그래서 한다고. 헌정이야? 헌정 기념관인데 원래는 김은혜 씨하고 홍정욱 씨가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을 거였는데 김은혜 씨가 섭외가 안 됐나 봐. 왜 섭외가 안 돼? 찾아보니까 그날 일정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뭐 양준혁 씨,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엄홍길 씨, 산악인 엄홍길 씨. 그 외에는 이제 한나라당 정치인들이에요. 뭐 진수희, 정두원, 주호영, 뭐 장관하신 분들. 어쨌든 홍정욱 씨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고 한나라당. 유명하신 분이지.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20대와 소통을 해온 사람들인가라는 거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죠. 아 물론 이름은 알지. 엄홍길 씨도 그렇고 양준혁 씨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과연 소통을 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유명 인사냐? 그냥 급조된 느낌 좀 있죠. 그런 느낌.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진짜 우리 20대랑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것의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뒷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혜련 씨가 원래 여기 라인업에 있었는데 한나라당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 조혜련 개념 정치인이래. 개념 연예인. 개념 연예인. 이효리 씨에 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조혜련 씨가 이 청춘 콘서트 했던 평화재단 쪽에 연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평화재단. 대학생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연락을 해가지고. 조혜련 씨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뭐 성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청춘 콘서트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좀 소통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재밌는 게 드림토크 신청 절차가 있어. 드림토크 신청하려면 무슨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청년 미래 포럼인가? 청년 미래 그런 게 있어요. 클럽에 가입을 해서 자기소개 글을 남겨야 정회원 등급업이 돼요. 그 다음에 어렵네. 얼마나 귀찮은데. 온라인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온라인 미션이 있어요. 자기 소속 대학이나 자기 소속 대학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이거 홍보 이미지를 올리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다시 클럽 게시판에 남겨야 참가 신청이 완료가 돼요. 아니 단순히 드림토크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걸 홍보를 해야 알바 아니야 알바? 진짜 웃긴다. 돈도 안 받고 알바를 쓰겠다는. 셀프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게 생각해 줍시다. 기원하려는데 대학생들이 적극성을 그렇지. 고취하기 위해서. 예. 잘 안 오나 봐 사람들이. 셀프 알바. 절차부터 참 대학생들과 공감과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정말요? 드림 토크고 뭐고 그냥 드립이신 것 같고요. 네, 열심히 드림을 많이 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미적꾸 많은 드림을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오프닝 너무 길었어. 빨리 이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최초로 방청객을 한 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방송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막 여기저기 들어와. 근데
지금은 연세대 자치 언론 연세통에서 취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등장하시진 않고 그냥 저기서 사진 찍고 계신데요. 자치 언론이라는 거 아세요? 알게 알죠. 그러니까 자치 언론이 보통 학교에 보면은 학부나 교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자치 언론이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학교 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인이 총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비 지원으로 만드는 건데 자치 언론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 발행된 언론을 자치 언론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연세통도 그런 자치 언론의 하나로 월간인데 이제 11월이 되면 11월 후에 저희 기사가 나간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마침 오늘 또 대학 언론 얘기를 할 거라 가지고 우리 언론 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언론이지. 우리 방송 그치. 자체가 우리가 언론이지. 언론이 언론을 태워 주나? 탈 수도 있지. 뭐 태워주면 타야지. 공짜인데 그죠? 네, 공짜, 공짜고요. 네, 연세통도 공짜고요. 학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송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대학 언론 얘기도 할 거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건대 단신을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장신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은 장신으로. 네, 그래서 건대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난 여전히 단신인데. 언젠간 장신이 꼭 되시길 그런 드림을 많이 꾸시길 바라고요. 힘들, 그건 드립이야. 드림 주지 마. 힘들어. 그래서 건대 학부사 편집장의 문제와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으니까 선거 분석과 청년 정책 검증 또 청년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건이라면 역시 건대. 꼰대 꼰대 예, 20대 단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건대 그 성폭력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오프닝을 했죠. 예. 아 이게 되게 사안이 보면은 참 요즘 들어서 대학가에 성 관련된 사고가 되게 많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오늘 정확히 그 얘기 우선 성폭행 얘기부터 좀 할게요. 지금 성폭행 얘기랑 대학 언론 관련된 얘기가 되게 첨예하게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하나로 딱 말하기 그런데 우선 그 지난 11일에 그 10월 11일이죠. 늦은 4시 반에 그 건대 일가모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한 여성이 몸을 던졌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어요. 네. 아 했나요? 거기서 해갖고 이제 그 편집권 때문에 통보가 일방적으로 돼서 해임됐다. 여기까지 했고 그걸 다시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 길어서 그러면 그 편집권이랑 관련된 얘기만 할게요. 네. 그 일감 한 여성이 몸을 던졌는데 처음에 이 학부사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분이 뛰어내릴 때 그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건대 무슨 과 누구 교수 어쩌고 저쩌고 성폭행 해가지고 뛰어내렸대요. 근데 그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못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이 올렸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다가 그 교수가 교수의 성폭행에 그 견디다 못한 한 여학우가 투신을 했다라고 올렸는데 그걸 이제 학보사 페이스북에 예. 오늘은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할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는 그거를 가지고 학보사 편집장을 해임했다라는 거고 대학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얘기를 좀 예, 그 보면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학보사 같은 경우는 주간 교수가 있어요. 그 신문사 학생 기자들 위해 그 좀 신문 편집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최종 편집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인데 이 주간 교수가 작년 10월에 건대 총장이 바뀔 때 같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 언론 홍보 대학원장으로 오면서 그 주간 교수로 취임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동아일보 출신이세요. 네. 근데 그 건대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수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동아일보 해직 사태 때 네. 한겨레를 만드신 손석춘 교수님이랑 같은 과에서 수업을 하나씩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은 해직되신 분이고 한 분은 계속 가신 분인데 분. 그래서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술 한번 해야겠다고. 근데 술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얘기를 하시겠죠. 네, 참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이분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 편집권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빈도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웬만한 건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바뀐 이후로 이렇게 또 지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고 개입을 많이 하더라. 예, 개입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큰 사건들만 봐도 작년 10월부터 한 거의 한 10건 가량 되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건이나 편집권 분쟁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 등록금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올해 3월 달에 건대가 등록금이 4.7%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 거의 사립대에서 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그때 그 학생 기자들이 등록금 4.7% 인상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왜 하지 않는가 라를 주제로 일면 탑으로 기사를 썼어요. 투쟁할 만하지. 4.7%가 올랐어요. 거의 그러면 20만 말하면서. 원 가까이 올랐겠네요. 예. 근데 그 이때 주관 교수는 학교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문제는 시기가 지나서 3월이고 개강을 했으니까 시기가 지나서 이미 결정된 마당에 그걸 가치가 없다 라고 해서 기사 위치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네요. 근데 그 학생 기자들이 그 처음에 제목을 그 학생 기자들이 되게 세게 뽑긴 했어요.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제가 그 중앙교사 너무 제목이 세다는 얘기도 해서 입장을 받아들여서 인상률과 침묵 사이라는 제목으로 수정을 해서 일면 탑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용은 같이 하고. 예, 내용은 같이 하고. 근데 기사를 아예 3면이나 5면 솔직히 신문 3면 5면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1면이랑 3면 5면은 기사 가치가 확 다른 건데. 그러니까 1면을 싣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도 그냥 통기사도 아니고 박스 쳐가지고 박스 기사로. 그래서 그때 총학생회 공청회면을 1면으로 넣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학생 기자들이 아 이 여기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 등록금을 1면으로 내야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제목 부분에선 양보를 했으니까 학생 기자들이 그래서 그 이때 학생 기자들이 많이 얘기한 게 그때 한참 지금도 많이 하지만 등록금 투쟁이 많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근데 그 건대는 너무나도 잠잠하기에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 주관 교수는 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신문 발행이 또 중지가 됐고요. 중지가 됐어요? 신문 발행이? 그러니까 주관 교수는 더 편집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학생 기자들도 더 양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그 호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잠정적으로 신문의 발행 자체가 중단된 거예요. 휴관. 네, 휴관이죠. 그 올해 되게 휴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시일보 늦게 발행이 됐는데 아 이게 그 교수님이 노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총학생 선거 기간이어서 신문 발행책이 늦춰져서 총학생 공청회 기사가 1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사는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1면 하단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아웃이 되고 또 신문이 복간되는 근데 되게 이분이 재밌는 게 이런 좀 휴관이나 좀 애들 그러니까 학생 기자들이랑 싸울 때마다 다음 날이나 다음 다음 날쯤 불러서 음료수를 한잔 사주시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처음에 학생 기자들도 한두 번은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그것도 안 하신다 그러고요. 그래요? 음료수 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법인카드 한도 쳐가지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휴가는 애들이 좀 많아야지. 그 보통 근데 건대 학부사 맞죠? 그래도 웬만해서는 대학 신문이 그렇게 쉽게 휴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 이건 대학 신문이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겠다는 게 그런 분위기가 있고 교수 입장에서도 주관 교수 입장에서도 신문이 안 나가는 건 본인한테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찝찝하잖아요. 자기가 주관을 맡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빈번하게 그 이후에도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한 거의 총에서 10차례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지금 이번에 그 해임된 같은 편집장이 계속 이끌어 왔던 거죠. 아, 아니요, 그 중간에 편집장이 바뀌었었어요. 새 학기가 해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다툼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임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사건이 좀 누적된 것들이 거기서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시기상 애매한 게 그 오보를 낸 다음에 다음 날 정말 한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다음 날에 해임 통보를 바로 하고 그래서 전 되게 그 제가 예전 학부사 관련된 일 했었는데 해임 통보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쉽게 해임을 그게 할 수 있는 게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 알아봤어요. 보니까 그 건대의 KU 미디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KU 미디어 규정 거기 보니까 징계는 주관 교수랑 미디어 실장이 협의를 하면은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도 말했는데 학생 기자들 얘기는 들을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정되면 결정되는 걸로 끝이다. 예. 지금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이번에 건대 문제가 터졌지만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대학에서 대학 언론의 편집권 분쟁 문제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 예전에 2008년도에 동덕 여대에서 한번 학부사 기자들이 전부 해임 당하는 사태. 전부요? 예.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전부 해임 당하고. 왜요? 그 학교 그때 학교가 한 얘기로는 학교에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런 논리랑 비슷해. 학교에 분란이 조장되거나 학교의 명예에 누를 끼친 기사를 썼다. 아니 이게 정말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대학에는 대학 신문이 없으면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언제 2008년의 일인데 예. 전 기자가 해임되고 학교에서 임명한 학생들로 다른 기자들이 채워졌어요. 학교에서 임명한 학생들이요? 예, 거의 함께? 예, 임명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게 또 다른 학교도 문제가 있는데 중앙대 학교가 이 학교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보통 대학교 연례 행사가 뭐인 것 같아요? 축제? 축제 아니에요? 축제도 있고 휴강일 그러니까 입학식 졸업식 네. 그리고 언론 탄압이 중앙대에서는 연례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예요 그게? 매년 이런 게 있는데 스펙트클하네.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앙대가 재단이 네. 두산 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2008년도였나? 2007년도, 8년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중앙문화에서 중앙문화라는 게 중앙대 교지예요. 근데 배포를 했는데 3시간 만에 학교 측에서 그걸 강제로 수거를 했어요. 왜냐? 발행인인 총장을 조롱한 만화가 실렸고 네.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업은 대학을 어떻게 접수했나라는 네. 글이 있는데 이거를 그 건대신문으로 치면 주간교수인 언론 매체 부장이 이걸 미리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배포 3시간 만에 강제 수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수거를 네. 하셨다고 이게 하던데 교지면은 학교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학교 교비로 만드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다른 대학 신문들 보면은 그 교지보다 신문이 아무래도 그 학교 돈을 받는 비율이 좀 더 있는데 네. 학교의 그 학교 신문에서도 보면은 총장을 조롱하는 막 만평에 그런 게 다 실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언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그렇지면은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평을 못 실린 거예요. 그걸 실었다고 신문을 압수해가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신문들 중에도 그런 신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신문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폐간시키거나 그거는 말이 그러진 않죠. 각하도 그러시진 않는데 배포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총장을 조롱한 만화라고 해서 그 총장 개인을 조롱한 게 아니라 총장은 네. 대학 본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이 언론이니까 전달을 한 건데 그렇게 수거를 해서 어쨌든 항의를 해서 책을 다시 배포를 하게는 했는데 뭐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그게 2009년 11월에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어쨌든 배포를 했어. 근데 2010년 1월에 교비 지원으로 원래 학교 언론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교지대를 원래 네. 교지비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등록금에서 등록금을 학생들이 내면은 뭐 등록금과 이런 학교의 돈을 가지고 교비로 교지를 만드는 건데 등록금 고지서에 기타 납부를 만들어서 교지대를 자유 납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거기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다른 학교들은 자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면서 또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인정할 수도 있어. 다른 학교들은 사실 자유 납부하기도 하잖아요. 등록금 근데,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요? 아 중앙대죠? 근데 일단 인정해. 일단 인정하는데 문제는 교지 편집위원회는 몰랐어 이걸 전혀. 네. 사전 상의가 전혀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서 이렇게 교지대를 자유납부하겠다. 라고 해서 그 한 방에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 원래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회 찍을 때 네. 1년에 두 번 찍는데 근데 전혀 사전 상의가 없이 그거를 전액 삭감을 해서 교지대 자유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교재편집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사실 말하네. 이게 출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죠. 책이라는 게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내려고 하고 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내고
콘텐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를 예산이나 이런 거가 불안하니까 예.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그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게 광고 업체 쪽으로 컨택트 하고 출판 쪽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거에 대한 안정적인 게 없으면 교재를 못 냅니다. 내봐서 알아 내가. 네, 교재를 만들고 계시는 싸이님이고요. 그래서 중앙문화 층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무제호라는 거를 발간을 했어요. 네. 무제호라는 거는 교재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제호가 없다. 무제호라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낼 때 원래 보통 교재는 발행인이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그렇게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문화라고도 돼 있지 않아요. 중앙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안에 글도 보면은 기자들이 실명을 쓰지 않고 익명을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징계 같은 게 이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 걱정을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그냥 평소에 나오는 그런 교지 원래는 그 강제수거됐던 교지가 58호예요. 근데 이거를 59호로 내지 않고 제호가 없다, 무제호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금을 받아서 학교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재학생들과 또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모금을 받아서 그걸로 무제호를 발간을 하면서 투쟁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학교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학교랑 협의를 해서 자율납부, 그래 교재대 자율납부하고 대신에 편집권을 독립을 시켜달라. 네. 왜냐면 그간에 편집권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협상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2011년 해가 바뀌어서 네. 신입생들이 등록금이 되잖아요. 또 한 번 더 있었겠네요. 근데 연례 행사로 또 등록금 고지서에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 교지대 항목이 없어졌어요. 아예. 네. 아예 그냥 그 거기서 빠져버린 거죠. 네. 분리시켜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린. 그러니까 중앙문화 입장에서는 이제 교지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또 모금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솔직히 한 번 하는 거지. 매번 이걸 모금을 하고 이것도. 이거를 제가 그 과정을 주변에서 지켜봤는데 취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등록금 고지서에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응? 그런 이유로 교재대 항목이 많아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요? 네. 헷갈린다고? 아 친절하다. 학교 너무 친절하다. 친절하다. 아니 그럴 거면 등록금을 좀 내리든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담을. 그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항목 수보다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학교 덕분에 아무튼 여러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제 더 이상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고. 어쨌든 중앙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네. 뭐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정말 어느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대 얘기하고 동덕여대 얘기하고 중앙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언론이라는 게 대학 언론이라는 게 언론은 말을 하는 곳이죠. 말을 그러니까, 내보내는 통로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대학 언론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학 언론은 우리 사회에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언론은 어떻게 보면 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비판적인 네.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학이라는 거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온당한 네. 확실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건강해져야 하는 그런 곳이죠. 대학은 사회를 비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대학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하죠. 대학이 아니면 어디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낙담수?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데. 네. 아무튼 좀 아쉽네요. 안타까운. 그래서 혹시 이렇게 탄압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시대의 진취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인공의 자리로 모시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보태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시대죠. 앞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정치를 바라보며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와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한 번도 잊지 말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SNS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정치의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내려앉아서 제 위로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함께.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시장 선거에 대한 분석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선거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 주변에 투표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많죠. 네, 뭐, 나는 난 선거권이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했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한 명이 안 했대. 한 줄 알았는데 안 한 애도 있고. 아니. 이번에 투표율이 서울시장 선거가 48.6%인데 네. 뭐 높다면 높고 낮다 이렇게 기대보다 낮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는 50% 넘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50% 못 넘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선거 분석은 다른 데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우리 뭐 20대들이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한번 볼 건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20대 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네. 대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69.3% 퉁쳐갖고 70%를 잡읍시다. 69.3 귀찮으니까. 70%인데 70%가 박원순을 지지했어요. 박원순 후보를 지금 시장님, 시장님이 되셨죠. 박원순 시장님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아니고 6월 2일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20대가 41%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추정치가 35%라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적네요, 이번이? 적죠. 왜냐하면 투표율도 그만큼 줄었으니까 투표율이 한 8% 줄었는데 그거 이렇게 대입해 보면 얼추 비슷해. 35% 정도가 투표를 한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이걸 막 분석을 하잖아. 어렵더라고요. 네, 나는 구집 가수 베일도시를 찍고 싶었는데 투표권이 없어서 못 찍었어. 아 그러니까 뭐? 아 그분이 구집 가수라 9번이구나. 아, 그래서 제가 시끄럽고 드립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시끄럽. 그래서 20대가 SNS 때문에 투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부족한 2% 부족한 분석입니다. 왜요? SNS가 확실히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죠? 아 그건 맞아요. 다방면가? 근데 뭐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뭐 SNS를 통해서 뭐 이게 막 됐다 이거는 좀 과하네요 분석이 좀. 그리고 이건 너무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접근 이건 와닿지가 않아. 이거는 그냥 겉보기에 그렇다고 실제로 보면은 20대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20대 투표율 올리고 싶죠? 아저씨들 꼰대, 다 듣고 계시나요? 꼰대, 다 듣고 계시나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 20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 그럼 우리 얘기고. 아니 아 그래?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한번 봐봐. 많은 일들이 있어. 저기 그 87년 전으로 태어난 세대들 지금 83년부터 90년생인가요? 91년 2년생까지가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가 87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 딱. 그렇네. 딱 5년인데 이 세대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한 환경.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어렸을 맨날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고 감자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태풍 때문에 집이 날아갔다. 아 네, 근데 그런 얘기 있죠. 아 근데 이게 무슨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 그래.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가는 집에서 사신 거예요. 정말로. 오제 마법사인데. 아니 하루 한 끼 굶으면 되게 괴롭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들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 실제로 그랬죠? 사실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좀 미안하죠. 우리는 이해한다고 지금 말하면 풍족하게 안 되죠. 솔직히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굶는 거는 그냥 귀찮아서 안 먹는 거지. 솔직히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 20대가 꿈꾸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뭘 그런 걸 많이 꿈꾸는 경향이 있잖아요. CEO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큰 회사의 CEO도 아니고 내가 창업을 해서 내 꿈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이게 대세예요. 요즘 20대에. 그렇죠.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가족들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내가 장남이라면 대학을 갈 수 있겠지 모르지만 차남이나 혹은 딸이다. 그럼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겠다. 가족을 뒷바라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그냥 살겠다. 이게 좀 내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친척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친척 형 부모님께서 좀 못마땅했어. 신부가 좀 못마땅. 왜냐하면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 시집을 장가를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 형이 아 나는 내가 그런 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나는 내가 결혼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데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정과 가정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라. 공적인 마인드. 아, 그게 네. 부족하다 이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공적이네요. 아,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와 우리 사촌 형 되게 멋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어른들은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그래도 내가 현실감각이 없다. 현실감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다. 어 맞아. 세상은 네.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딱 나오는 게 우리는 우리 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게 약간 중요한 세대예요. 드림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다 아니야. 이걸로 또 20대를 분석하면 20대는 너무 이기적이 되잖아.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지만 않잖아요. 세대적인 그렇죠. 특성이 있다고 쳐도. 제가 또 청춘 콘서트를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는 했지만 청춘 콘서트의 특징이 이제 청중이 거의 3만 명. 전국 23회 정도 했어. 24회인가? 20여 개 근데 매회 나왔고. 3만 명 정도? 아니 총. 아, 총 3만 매회 3만 명은 좀 오바고. 서포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또 3,000명. 네. 서포터가 거의 또 3,000명.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찾아온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박원순 후보 캠프에도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많았다고. 예,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줄 수가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아.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0대가 굉장히 이의적으로 보이는 세대지만 한편으로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CEO가 되고 싶다는 것도 그냥 취직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그 사회적 성공도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거가 드러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다가 그 말 했더니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특이한 걸 하려면은 네. 너는 철밥통인 여자를 만나서 꼬셔서 결혼을 해라. 그래 이거라니까. 네. 어른들은 이래요 다. 근데 뭐 그런 여자분이 저한테 오겠어요? 아무튼 그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을 다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상으로는 이거를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어. 사회공헌을 하려면 우리는 뭔가 밥 못 먹고 살고 네.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미지가 있죠. 그런 이미지가. 그리고 약간 자아실현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밥 못 먹고 사네? 이렇게 밥 못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이번에 투표에서 왜 안철수가 돌풍을 일으켰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렇거든. 자기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자기 삶에서 좋아하는 일을 했어. 되게 좋아하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사회도 공적으로 의미 있고 브이스를 무료로 배포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를 그만두면서 CEO를 그만두면서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매매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나는 팔지 않겠다. 그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사실은 자기 개인의 돈 벌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걸 파는 게 경영적으로 옳은 판단일 수 있어요. 그건 맞죠. 그리고 그 힘이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박원순 씨한테 간 건데 20대에서 70%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박원순 씨도 그런 걸 좀 이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의 이미지가 공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뭐 1인 기업 지원해주겠다는 정책도 밝히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지점을 타고들어서 20대들한테 비전 미래에 니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지지하면 선언한 사람이 20대들의 표를 가져갑니다. 그런 그게 시대가 안철수였고 그게 박원순이었던 그렇죠. 거죠. 아, 그게 박원순이었는지 난 잘 모르겠나. 박원순 씨가 안철수 씨만큼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두 사람의 그런 이미지들이 혹은 정책들이 표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좀 박원순 시장이 이 후보일 때 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그 캠프 측에서.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하겠다. 지금 시립대 등록금이 인문대가 200만 원이고 가장 비싼 예체능 쪽은 300만 원이에요. 이게 반값이 되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제일 싸. 이런 대학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문자 왔잖아, 선거날. 개표하고 있는데. 나 이제 100만 원이다. 네. 나 이제 너 한 학기 등록금으로 난 졸업한다. 네. 이런 거예요. 뭐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때 네. 등록금이 싸다는 건 굉장한 그 엄청난 메리트죠. 왜냐하면 대학들이 그래도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비슷하고 수준이 다 낮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서울에 있다는 게 사실은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에 오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하죠. 등록금이 100만 원이다. 진짜 다니고 싶은 대학인 거지. 그렇죠. 아르바이트 덜 해도 되고 부모님한테 덜 미안해 해도 되고 그만큼 내가 자율성이 생기니까
내가 등록금이 100만 원이면 등록금이 100만 원이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안 해도 지금 등록금 얼마예요? 400. 얼마예요? 300. 네배네배 그러니까 정말 아까 내 친구 얘기처럼 남들 한 학기 다닐 돈으로 자기는 졸업을 할 수 있는 2년 거잖아요. 2년 다니네요. 한 학기 돈으로 2년 다니네.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알바해서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잖아. 집세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등록금을 버는 거는 휴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여다보면 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느냐,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 많은데 한나라당 쪽에서 내세운 게 이런 나라 망한다, 이 천지대학생들아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미래 자신들이 연금을 땡겼어.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씨 되게 명쾌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교육에 대한. 그래서 돈을 준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개인의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사회가 받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딱 선을 그. 드디어 고등교육까지. 드디어. 드디어. 네. 그리고 학자금 이자를 또 지원해주고 학자금 대출한 학생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해주고 네. 서울시에 적을 둔. 그다음에 서울 장학재단이 있는데 네. 거기서 기금을 마련해서 수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을. 그러니까 그걸 또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갖고 1인 기업. 지원하고 그거를 네. 뭐 마을이랑 연계해서 해주겠다. 사실은 박원순 선생님이 그 희망 제작소를 하실 때부터 네. 뭐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이 책으로도 나온 게 있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들이 얼마 없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대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이 취업. 아 공무원. 공무원. 대기업. 대기업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천 개 중에 뭐 실효성 없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좀 상상력이 지나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만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네.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응. 대학생들에게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아 1인 벤처기업 같은 거 정말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구하겠다 이러면 지원해줄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비용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이 나경원 씨 후보 네. 캠프 대변인 쪽에서는 1인 기업 너무 좀 허황되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고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원해주는 이것도 좋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합돼서 사실은 공약이 그 둘 다 크게 다르진 않아. 네. 어쨌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 난 사실 이게 제일 기대돼요. 주거 문제.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디 살아요 지금? 저는 하숙을 하고 있는데 예. 한 달에 42만 원씩. 식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저희 집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아, 한 달에 42만 원인데 맞네. 아침 저녁 주거? 네. 근데 사실은 한 달에 42만 원이 별로 비싼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네. 한 달에 42만 원 벌려면 주말에 힘들죠. 이틀 정도 알바, 평일에 학교 다니고 주말에 이틀 정도 알바해도 한 달에 42만 원 못 벌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많은 부분을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지만 하고 초반인데? 있을 수 이미 중반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계속 의지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현실이죠, 그게. 네, 그게 현실이고. 저도 엄마가 하숙비 다 내주는데. 아, 등록금 플러스 하숙비 플러스 용돈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다다리 벌라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게 안 돼. 못하게 돼. 아예 너무 이게 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렇죠. 저도 사실 용돈은 내가 버는데 집세는 그냥 엄마가 내주거든. 그러니까 저도 집세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증금 천에 한 달에 30 내는데 아 그거 하려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보증금 천 어디서 구해 진짜. 그래서 이 이제 대학생들과 20대를 위한 1인 주거 유스하우징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싸게 하겠죠. 공공임대주택처럼 그다음에 대학에 기숙사 지으면 거기에 뭐 세금 혜택을 준다던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둘 다 했고 그 외에 이제 대학생 청년 명예 부시장을 만들겠답니다.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지 근데 나 네. 서울시민이 아닌데 나도 서울시민 아니 다 아닌데? 셋 다 아니야 우리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다 못 나가네. 이게 소통이죠. 대학생들과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그 친구를 거는. 통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항상 곁에 두고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물론 명예 부시장이 있으면 그 명예 부시장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청년들이 입으로 직접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홍대에 한번 와가지고 타운 미팅하고 괜히 당직자 괴롭혀가지고 대학생들 좀 모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당직자 얼마나 아 불쌍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청년 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있으면은 어쨌든 그렇죠. 그 사람 자체가 청년이기 때문에 얘기를 가까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떤 분이 나올지 아, 큰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네. 누구 있지? 20대에서 청년 명예 부시장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우리밖에 없었어. 아, 님들이 하세요. 왜냐면 아니 20대에 스타가 있어요?
20대에 스타라고 하면 연예인들 있죠? 아이돌들 있죠? 아, 걔네 10대에 소녀시대! 저! 그러니까 사실은 20대에 정치적 까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오피니언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는 20대 오피니언 리더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좀 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 네, 20대에는 없어요. 사실은 떠오르는 사람은 나는 김예슬. 근데 김예슬은 사실은 그냥 선언을 하고 그냥 나가 버린 거예요. 활동이 없어서. 네, 그 뒤에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시진 않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강희석밖에 없었어. 강희석 알죠? 그러니까 물론 일그러진 영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영웅이었잖아요. 시뻘겋게 칠하고. 네, 그분이 어쨌든 하여튼 말하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도 없긴 한데 네. 어쨌든 그만큼 20대들에게 있어서 20대로서 오피니언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사람 이후에도 끊겼고 한동안 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밖에 없긴 한데 서울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떻든 그걸 통해서 주도지 옮기자. 입후보 하세요. 할까? 진짜? 하면 돼. 아 그럼 우리 또 까인다고. 어쨌든 그걸 이어가 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을 통해서라도 뭐 꼭 모든 사람이 스타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 얘기만 조금 하고 네. 정리를 할게요. 아니 선거법이 너무 이상해요. 이효리가 지금 개념 연예인으로 등극했어. 왜냐면 아 여러분 투표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개념 연예인이래. 아니 근데 투표하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효리 자신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이회수 씨의 트윗을 이회수 소설가 이회수 씨의 트윗을 뭐 투표를 합시다 라는 내용의 트윗을 RT 리트윗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정치적이다. 정치에 네. 개입하지 마라. 좌파 인증이다. 좌파 인증. 인증이다. 이효리 좌파 인증. 그래서 이효리가 뭐라고 했냐면 좌파가 뭐예요? 아 박정원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연기파다. 아 진짜 멋있... 썰렁해 근데. 아씨 아니야? 난 좀 멋있던데. 멋있음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너무 썰렁했어요. 예, 네. 네, 그게 박정원이 멋있는데. 나 이런 그냥 읽으니까 좀 분위기 싸해지네. 나 원래 이런 병맛 개그 좋아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효리 씨가 자기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그냥 여러분 투표하러 가요 이 수준이었을 뿐인데 누구 뽑자고 솔직히 이효리가 투표하자고 했을 때 누구 뽑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딱히 아무 뭐... 느낌이 없는데 그냥 투표하러 가자 이거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참이슬 뽑으러 가자고? 아 특정 상호를 아, 미안합니다. 언급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아니 사실은 선관위에서도 연예인들 아이돌 연예인들 내세워가지고 투표하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이효리는 서울시민으로서 나는 투표에 참여하자고 한 것뿐인데 왜 용기 있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네. 왜 욕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번에 그래서 SNS 관련해서 검찰과 선관위에서 단속 기준을 물론 원래 있던 건데 네. 좀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 투표 독려하는 것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연예인은 투표 독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지금 해놓은 네. 상태인데요. 그래서 처벌 기준이 되게 모였고 또 다른 거는 SNS에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건 투표 당일에 선거운동은 네.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동료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안 되고 SNS에다 뭐 올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걸 얘기해도 안 돼. 나는 나꼼수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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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처벌이 아니에요. 아... 뭐야 반복만 안 하면 돼. 네 반복만 거예요? 안 하면 돼. 왜냐면 실제로 30차례 반복 전달한 사람이 120만 원 벌금을 받는 네, 사례가 진짜요? 있어요. 네 진짜요? 헐. 아니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도 그렇죠. 선거 운동 기간인데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잖아. 선거 운동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30번 거잖아. 해서 저기 120만 원이니까 한 번에 4만 원. 한 번에 4만 원인가? 이거 선거 운동 무슨 아 그렇구나. 근데 웃긴 게 한글 트윗이 하루에 몇 개가 올라오냐면 30여만, 300여만 건인가? 하여튼 네. 초당 400개가 올라온대요. 이거 어떻게 다 보고 있어? 계산해봐. 눈이 400명 앉혀놓고 1초 하나씩 보게 할 수도 없고 1초 하나씩 보는 것도 많잖아. 사실상 불가능한 걸 하겠다고 불가능한 거를 정확히 말하면 몇몇 유명인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경고네요?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 선관위가 정말 이게 자가당착인 건데 이게 하여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투표 동료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26일 투표 당일에 홍준표 대표는 그걸 했어요. 어떻게?
원래 홍준표 대표는 정당 대표자잖아요. 네. 정당 대표자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도 이분은 절대로 당일에 투표 동료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투표 동료를 하면 정당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선관위 자료에 근거한 말이에요. 네. 근데 26일에 기자들이 뭔가 이렇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동대문구 전농동 투표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서울 시민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와 시정을 이끌 적절한 분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투표 당일에 자기가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이걸 좀 퍼뜨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선관위에 홍준표 대표를 고발했어. 선거법 위반을 신고를 했어. 네. 근데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홍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했을 뿐이며 이 발언이 국민에게 보도될 것으로 좋다, 야, 그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투표 저기 투표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는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매년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수동적인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 그렇네. 괜찮네. 수동적인 질문. 다음 투표 때 그렇게 합시다. 아 그리고 투표를 했다는 사실은 말해도 돼. 투표를 합시다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투표하세요는 안 되고 투표했어요는 그러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럼 그날에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했어요. 나 투표했다고. 투표했다고.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불법. 네. 위반. 그래서 아니 홍준표 대표가 이 발언이 국민 기자들 앞에서 말해놓고 국민에게 보도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삼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애매하고 결국은 다 뭐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걸 처벌하려면 박주영 선수를 왜요? 처벌해야 돼. 선거일에 26일에 네. 등번호 원래 박주영 선수가 네. 국내에서 등번호가 10번이잖아요. 네, 네. 국가대표 10번을 달고서 1번 골키퍼를 제쳤어. 네. 어? 이거 명백한데 이거는? 이거 명백한 선거운동인데? 장난 아니야. 이런 의미심장한 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선관위가 정치적인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혐의가 좀 그리고 20대의 같다. 특징은 이런 걸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뭐야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20대는 자충수를 두는 거죠. 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 청년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좀 담아왔는데 그걸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 내일 살 걱정을 안 하고 그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그런 서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했는데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이게 좀 더 퍼져서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계기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던 날 아주 왜 꿈은 꿈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는 지켜봐요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말한 친구가 시립대에 다니는 그 친구인데 개표하고 있는데 막 카카오톡이 막 와가지고 네. 난 이제 등록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그 친구예요. 사실은 박원순 후보가 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나도 박원순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이 특히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죠. 이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시민운동 하시던 분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은 나는 이걸 걱정하다가 내가 되게 친한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박원순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게 나는 사실 박원순이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경원이 됐으면 우리는 우리가 다칠까봐 걱정했을 거다. 나경원 걱정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나경원이 됐으면 우리 지금 박원순 후보가 좀 잘 못할까봐 또 흑색 선전에 당할까봐 이렇게 좀 걱정하고 이 사람이 시민운동 하던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또 우리가 다칠까봐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주고 싶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 다음 주에는 뭐를 또 씹을 거냐면 지금 예대 사태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예종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5개월 동안에 4명이 자살해서 지금 예술계의 카이스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이런 예대의 문제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겠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알, 네.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쌀이 직접 달려가서 주제를 해왔습니다. 어, 사실 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 술을 먹었죠.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방송 가위바위보 하고 끝내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끝! 아 젠장. 아, 나 한 번도 못 해봤어. 아.